안녕하세요. 마케팅 농부 마농입니다. 여수 마농이고요.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고 남해안은 태풍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하고 배추 이렇게 김장 채소 심었는데 아마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태풍이 오면 무조건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걸친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그 농사를 지으신 분이 저에게 또 알려주신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는 제가 그 생각해낸 방법인데 다른 데서도 일단 물론 다른 동영상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늘막을 참 상당히 잘 이용해요. 요거는 50% 그늘막이고요. 무씨 덮은 다음에 그러니까 무씨를 어제 이제 심었는데 무씨를 심은 다음에 이제 안발화성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잘 발화된다는 그 무의 특성을 살려서 요걸 덮어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 그늘막을 이용해서 덮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태풍이 올 때 이 바람이 이렇게 해서 들치는 게 아니라 요 위로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가 보호막이 돼서 무씨나 무싹을 해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무싹이 조금 컸을 경우에는 얘가 지금 그 태풍이 지나갈 때가 하루나 이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덮어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서 덮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무싹이 그렇게 큰 곳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무싹이 조금 이제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덮어 놓고 요것만 날아가지 않게 요 그늘막만 날아가지 않게 덮어 주시라는 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그늘막을 이용해서 그 직접적인 태풍의 피해를 막아주시라는 거고 이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은 평생에 걸쳐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좀 이걸 가까이 놓고 보여드릴게요. 대추 모종 같은 경우 저희는 조금 늦게 심어도 되는 데다가 항상 요 시기쯤에 태풍이 오더라고요. 8월 말에서 9월 초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배추를 정식할 예정입니다. 저는 요거 지금 상추 모종이고요. 아마 그 중부지방이나 다른 지방은 이제 배추 모종을 사서 심으셨을 때 요 정도 지금 자랐을 거예요. 크기가 요 정도 자랐을 건데 지금 요렇게 자라서 이렇게 있으면 태풍이 온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바람에 얘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원래는 이 그 모종 정식할 때 땅은 이렇게 돋뜨지 말라고 하거든요. 땅하고 얘하고 지금 딱 일자가 되게 이렇게 심으라고 아마 알려주실 건데 이제 정식을 하고 거의 뭐 일주일에서 이제 2주 정도 된 데가 많을 테니까 태풍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흙을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이 비닐하고 얘하고 그 틈이 없어야 돼요. 이 바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흙을 살짝 뿌리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흙을 살짝 더 덮어주시면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래도 얘가 좀 크면서 뿌리가 약간 이제 뿌리하고 흙하고 이렇게 들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주고 흙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덮어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늘막을 한꺼풀 더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걸 고정시키면 더 튼튼하겠죠. 근데 이제 모종 같은 경우 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얘가 좀 눌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이제 크기를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클 경우에는 뿌리만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작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덮어주시면 세찬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얘가 다치는 이 집 잎이 다치는 일이 없겠죠.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씨는 지금 뿌렸는데 아직 배추 정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추 정식은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이번에 굉장히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일주일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일본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을 건가 봐요. 그냥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왼편에서 그 태풍의 왼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피
피해를 좀 적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모든 농가들이 피해 없이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뒤로 지금 막 연기가 지나가죠. 어제 모기 너무 많이 물렸어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모기 퇴치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쑥을 많이 태워가지고, 지난번에 구독자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쑥을 많이 사용하라고. 그래서 쑥을 많이 태워서 지금 저는 박하잎을 태우고 있거든요. 박하잎 태워가지고 지금 모기를 쫓았더니 모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물리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 없이 태풍 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